이상수 이 한 경기 졌다 해서 위축된다든가 이런 선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네, 아직 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패기로서 삼성 제 득점. 자, 두 선수가 지금 초반 있는 김장원 권주영의 초반 이상수의 서브. 아.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 인삼공수의 득점. 자, 조대성 선수가 두 포인트 리드 인삼공사 복식조 네트 걸리는 이상수의 입장에서는 상대 김장원 권주영 선수의 범실도 저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포인트 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노려야죠. 예. 이상수의 실수로 선수도 공격력이 있잖아요. 자, 이번엔 김장원 7대 3 이상수가 받지 못. 권지영 다시 서브. 이번엔 이상수가 잘 버텨. 약간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로 경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이상수의 서브. 자, 권지 김정원의 서브. 인상공산 작전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상 조대성. 자, 김장원 선수 복식을 또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은. 자, 잘 버텨냈는데 조대성과 이상 코스로 강하게 잘 보냈잖아요. 네네. 9대9입니다. 이상수의 네요. 게임 포인트 삼성생명 복식조. 결국은 짧은 두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조대 그 힘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이상수 백핸드의 블록. 그러기 때문에 레시버 같은 건 철저하게 짧게 해줘야 돼요. 아, 이상수의 이상수. 백핸드. 이상수의 백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아, 맞추지 못했던. 어, 이번에는 권주영 커도 올려봤으면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상수. 자, 인상공수의 포인트였어요. 이번엔 들어갔죠. 받아쳤는데 이상수는 네트 맞고 나가. 여기가 이상수 선수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요. 자, 지금도 근데 상황에서 이상수 조대성이 따라잡았는데요. 나가고 마는 4대9 조대성 다 해주고 있어요. 조대성 선수. 자,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조대성. 네. 자, 이번에는 10대5 매치포인트 삼성생명 복식죠. 네트 걸리면서 이렇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